아니 레깅스 입 아니 그 안에 레깅스를 입고 위에 반바지 어? 봤어? 뭐? 봤어. 왜? 왜 뭐야? 못 봤어 나. 옆에서는 못 봐. 너 입술이. 네, 정민효의 트렌드 따라잡기 오늘은요 최근 일어난 비키니와 관련된 논란을 네. 가지고 주제를 네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키니 커플 있잖아요. 네. 오토바이 바이크. 네, 바이크 앞에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채 운전하고 네. 있었고 뒤에 탄 여성이 거의 이제 홀딱 벗었 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네, 뭐 비키니 차림. 네. 그 차림으로 강남 일대를 휘젓고 다녀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들이 과다 노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근데 입건 된 다음에 하는 거 보셨나요? 더 황당한 네. 게 보셨어요? 이 여성이 경찰 조사 날 웨딩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카 타고 왔어요. 노란 색깔 슈퍼카 페라리 타고 네, 타고 와서 논란이 한 차례 또 일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벌할 수 있나 이거를? 실질적으로 뭐 처벌이라 말하기가 너무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경찰에서도 그냥 내사를 네. 한 것 같은데 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 좀 미약해. 이게 또 다른 데로 번지는 게 그 그런데도 많이 저기 나왔었는데 궁금한 이야기 와이 이런데 아. 남성분이 그 여자 팬티 같이 아주 엉덩이가 거의 반쯤 노출되는 옷을 입고 그 아이스크림도 사고 전체로 돌아다니는 건데 그거 경범죄로 처벌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거는 처벌하고 이건 처벌 안 하면 그 문제가 안 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 티팬티남. 부산 티팬티남. 네, 그래서 카페에 들어서 남성인데 티팬티 입고 주문하고 했는데 이게 전국 돌아다니셨어요 이분이. 네, 맞아요. 오. 다 같은 사람으로 알아요. 네, 그래서 벌금 15만 원 선고. 벌금 받았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맘카페를 중심으로 논란이 네. 되고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기사 타이틀이 나만 불편한가? 아파트 물 놀이터에 나타난 비키니 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해보자면 짧게 축약을 하자면 요즘 보통 이제 아파트들에서 물 놀이터를 많이 개장을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다들 모이는데 엄마들과 아이들이 여기에 비키니를 입고 와서 아이들과 노는 엄마 요거 가지고 이제 잘했다 혹은 이건 너무 진짜 꼴보기 싫다 뭐 이런 글들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이런다. 내 와이프가요? 네. 거기 옷, 놀이터에 이미 묻혔어요. 눈빛 방금 눈빛으로는 그 놀이터에 와이프가 묻혔어요. 제가 그런 꼬라지 보기 싫어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네. 캡처 화면 제가 읽어드리면 네. 어떤 엄마가 요가복 느낌의 상의인데 가슴이 반 정도 보이게 파인 민소매 비키니 느낌을 입으셨는데 마르셨는데 가슴도 크고 키키키 유유유 너무 부러우면서 유유유 초등 이상 되는 아이들이 아빠도 많았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유유 이렇게 유유 유유가 많아 그러니까 많이 너무, 울었어 너무 부러우면서가 또 슬퍼 이게 짜증은 나는데 부러운 거야 또 네 아니 이게 약간 아 뭐 이게 어쨌든 옷차림이라고 하면 네. 개인의 자유이긴 하나 모든 옷차림은 어쨌든 그 TPO라는 게 있잖아요. 때와 장소, 네, 상황에 맞게. 아, 저는 이건 조금 너무 맞지 않는 장소에서 네.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네. 어쨌든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곳이잖아요. 수영장 아니라고. 근데 물이 있는 곳이잖아. 그러면은 넓은 범위의 수영장이지. 그러면은 뭐 비키니를 입고 가는 게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냐? 이게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하면은 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그렇게 입고 가진 못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입고 가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뭐죠? 알면서 단 한 가지의 이유 아닙니까? 그치 난 사실 그 단 한 가지 이유만 해결되면 입고 갈 수도 있어. 단 한 가지 이유가 뭔가요? 나 한번 야인연 야인연 나 못하겠어. 한번 해. 방송이 돼. 속으로 건들면 안 돼 보니까. 괜찮아 아니야 해도 돼 괜찮아 이럴 때 하면 돼. 못해 못해 난 착해서. 아니 비키니라는 것은. 그 이제 예를 들면 한강 수영장, 네. 야외 수영장. 그리고 사실 비키니는 실내 수영장에서도 입지 않아요. 원래 거의 그쵸, 그쵸. 그런 게 TPO거든요. 근데 그 하물며 아파트 물놀이 시설에서 애들이 노는 분수에서 네. 비키니는 저는 가당치 않다. 가당치 않다. 가당치 않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키니와 분수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제 와이프가 됐을 때 네.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꺼려지네요. 아니 여기에 엄마들만 네. 오지 않고 아빠들도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들끼리 있는 거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니, 왜냐면 아빠들도 올 텐데 아빠들이 불편해져. 왜냐면 눈을 어디 시선을 이제 자기 시선 자기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선글라스 쓰고 나야지.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하는 거지. 신기하니까 보고 싶으면서도 보면 안 가 보고 싶고.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은데 보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보고 싶고. 눈은 가 있고. 이게 막 그러니까 신경 쓰이잖아. 그 신경 쓰임도 불편함이라고 생각한다면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건 맞지. 그러면 이분의 마인드는 실외고 물이 있으니까 비키니를 입은 거야. 뭐 문제야? 에어? 아니면 뭔가 아이와 비키니와 나의 몸매를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일까요? 뭘까요? 나는 전자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아? 뭔 상관이야? 이런 느낌인가?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그리고 원피스 수영복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원피스가 아니라 아니 비키니를 입어도 어쨌든 아이들이 많고 네. 주로 애들이 노는 장소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수영장 이런 데는 이제 비키니 입고 가는 거. 그 원래 그런 데잖아. 성인 남녀가 모이는 거. 근데 주로 애들을 위한 놀이터다. 그러면 비키니를 입더라도 반바지랑 티를 입거나 위에 티 입고 뭐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비키니를 입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 식이다. 위한 거다. 이거는 그냥 어 뭐 어때 편하게 애들, 입고 나가는 게 애들 노는 수영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으면 안 되나? 아, 그래서 그게 말이 애들한테? 많더라고요. 응? 애들한테? 아니 다른 집 아빠들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 이거를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 다른 남편이 보는 거, 다른 성인 남성이 와서 보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요즘 성장이 빠르니까 성에 일찍 또 눈을 뜨는 친구들도 그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보기가 좀 민망해서 이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글들도 있고. 뭐 남자 아이들은 물어서 안 나오겠죠. 좀 일찍 큰 애들은 열심히 수영하겠지 뭐 모르는 척하면서 아줌마 더 애인 척 더 동심으로 돌아가죠. 치마야야 막 장석 씨는 만약에 와이프가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잘 못할게 하지 못하겠다. 아 진짜? 말, 벌써 빡쳐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 안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안 돼. 종현이 형 당연히 안 되죠? 좀 묻어버리죠. 네. 공구리 쳐서. 네. 그 드럼통 민 거 사다. 그 놀이터에 동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아니 어디 수영장 놀러 가서 입는 거야. 뭐 어때? 근데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누나 남편도 안 됩니다. 민기 형도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제가 짧은 치마만 입고 나가도 못 입게. 소리 때린다고. 짧은 치마. 누가 입래?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좀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면 네. 이건 어때요? 요즘 그 요가복을 필라테스복을 입고 그냥 평상시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예를 들면 대형마트 갈 때 그런 옷을 입고 온다든지 뭐 아이 등원시킬 때 아침에 멀리서 찾을 필요 있나요? 여현주 씨라고 있어요. 현주는 운동할 때만 입잖아요. 아니야 걔 그렇게 돌아다녀. 아 진짜요? 가끔 저도 한번 봤어요. 그 뭐지? 네. 레깅스 입고 온 거. FA 되고 나서 마음이 급해요. 대놓고 페로몬 뿌리고 댕기잖아. 요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뭐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네. 아니, 못 보던 풍경이니까 어색했는데 이제는 뭐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는 뭐 굳이 뭐 동일하게 비유해야 됩니다. 나의 여자친구나 나의 와이프가 그렇게 하고 다닌다. 나의 와이프가 홈플러스에 가도 상관없어요? 홈플러스에 왜가? 시식하러가. 요즘 주문하면 다운드 왜가? 결국 이게 일상복으로 요가복이나 당당치킨 먹으러 5,000원인가 그거? 6,990원. 그래도 아예 안 돼. 6구잖아. 아니 왜 주문하면 다 와. 사실 남자들 그 여자들 왔다 갔다 할 때 눈 돌아가는 게 남자들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20, 30대들은 흘깃흘깃 보고 40대부터는 대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50대, 60대는 그냥 아예 뚫어지겠다. 굳이 좀 그거는 나이대별로 다르다고 봐요. 진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시비 붙는 경우도 저 자주 봤어요. 근데
이제는 남성분들이 그것도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익숙해졌어 이제. 네, 정말 많이 익숙해졌어. 젊은 친구들은 진짜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게 내가 이번 제주도 가서도 느낀 게 나 네. 때는 이제 지금은 크롭티라고 부르지만 우리 때는 배꼽티로 불렀잖아. 배꼽티만 여자들이 배꼽티 입는다는 게 기사로 나올 정도로 되게 배탈 난다고. 소위 소수만 입는 스타일이었어. 그치. 좀 과감한 스타일들만. 네. 그러니까 요즘 여성분들은 크롭티가 아니면 옷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나 봐. 다 크롭이야. 맞아, 맞아. 기본이야, 기본. 크롭은 좀 그 안 입으셔야 될 것 같은 분들도 있더라고. 네. 근데 되게 당당하게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변화하는 거니까 패션이라는 게 원래. 그래서 네. 좀 어색했지만 처음에는 이제는 뭐 받아들여야 되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패션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크롭은 괜찮거든요. 네. 이건 상의고. 약간 뭐 허리 라인 정도가 물론 이게 관념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 네. 아직도 저는 레깅스를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보면 놀래요. 아~ 왜냐면 쟤는 그런 거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 뭐야? 그래서 운동할 때만 입는 옷이란 제가 운동을 하니까 저는 운동할 때 레깅스 안 입어요. 운동할 때도 언니, 추리닝 입어요. 맞아. 운동할 네. 때도 넉넉한 거. 넌 레깅스 언제 입어? 도자기 비슷해 입어? 이거 돌릴 때. 돌릴 때. 옛날에 레깅스에 반바지까지 입었었는데 그 이후에 패션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뭐 이쪽입니다. 레깅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좀 놀라긴 해. 왜냐하면 민망한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 아 그럼요. 네, 그게 그냥 그 형태대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걷고 이러면서 어쨌든 밀착된 움직임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뒤는 상관이 없어. 근데 앞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우 얘기할 때가 있죠. 네. 아니 한 10년도 안 됐어. 한 7, 8년 전쯤만 해도 네. 지금 남자들도 레깅스 입고 그 반바지 입잖아 운동할 때. 네. 지금 일상적이잖아. 내가 그렇게 한번 입고 운동한 적 있거든.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였어 사람들이. 기도만한 낸 거 아니야 알고 보면. 경범죄. 아니 레깅스 입 아니 그 안에 레깅스를 입고 위에 반바지. 어? 봤어? 뭐? 왜 못 봤어 나 옆에서는 못 봐 또 입술이 벌써 이거 또 붙었어? 이번에는 쌍을 걸렸어 하나 그랬어 네. 상황하셨나 봐 네. 이런 반응일 거라고 그랬잖아 원 투 그랬어 원 투 아 못 봤네 에 이거 완전 재밌다 이 시간 되면 유독 말라 내가 다른 의미의 건치거든 마를 건자 잘 걸려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남자가 입는 거 지금은 운동할 때 농구 선수들 다 입잖아 많이 입어요 네. 근데 그때는 내가 조깅할 때 그렇게 입었더니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 반바지 입었는데도 네. 근데 지금은 일상적이잖아 그런 것처럼 다 뭐 변화하는 거라고 저 생각하고 뭐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데 나는 이제 저는 운동할 때 레깅스만 입고 나온 남자분도 본 적 있거든요 네. 아, 레깅스만? 어때요? 남자가 레깅스만 반바지 없고요. 그거 갱콘서트의 발레리나 그 그렇지. 그 가리 났단 말이야. 진짜 깜짝 놀랐어. 오른쪽 다리 이렇게 그 다리 많아. 아, 진짜? 헬스클럽이 많아. 거기 어디죠? 제가 진짜 운동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정민요 출몰. 아,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도드라져요? 아니 안 도드라지는 게 이상하지. 허벅지 사이로 숨기는 게 이상해. 그 샤워할 때 한 번씩 해보잖아요. 이렇게 갖고 사이에 넣어. 아 그래 남자들은 그래. 아니 어릴 때 해봐. 가끔 되게 해봐. 어릴 때. 재밌어. 네, 여자 모야 여자 아, 여자처럼. 아 이렇게 숨기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숨겨져. 숨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 한 번씩. Y존 만들기. 존나 웃겨요. 아 그걸 해보는구나. 애기 때 해봐. 지금도 가끔씩 의도치 않게 될 때도 있어 나. 이렇게 걸리듯이 이 걸리듯이 걸리듯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 씨발 새끼 그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 걸리나 보다 합합적인 아. 아. 아 씨 웃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네 니들이 웃어가지고 씨 네, 어쨌든 요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네. 오늘 주제였습니다. 네.